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참 봉급 받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아무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은 생산계층에 대한 그런 중과세가 앞으로 계속, 어제도 다뤘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성장률이 1%인 나라에서 조세 준조세 부담이 1년 만에 10% 이상 정도 이런 부담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그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경제에 계시는 편집국장을 하셨던 분이 재미나는 일을 끊네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봉급이 계속 올라가니까 과세 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냥 세금을 더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근로소득세가 10년째 3배. 어마어마하게 뜯어간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뭐죠? 근로자가 봉인 겁니다. 봉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14% 늘어났다. 과세 구간을 조정 안 하고 임금 인상률은 계속 높아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더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2021년부터 본격화한 임금 상승이 결정적이었다. 임금 인상폭이 크고 평균 연봉 1억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노다지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도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 6천억에 이를 것을 보고 있다. 경제는 1%대의 빈약한 성장률인데 세금 증가율이 14%, 4.6%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금을 내는데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5배, 10배 정도가 이렇게 이런 세금이 올라가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는 이야기 드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은 정부가 직장인 유리지갑만 집중적으로 틀어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2022년 총국채는 395조 9천억으로 2012년 203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0년 동안 2배를 더 받은 겁니다. 예, 국세를. 법인세가 45조 9천억에서 103조 6천억으로. 근로소득세가 19조 6천억에서 57조 4천억으로 거의 3배부터 10년 동안 국세가 2배 증가했는데 10년 동안 법인세는 2배 정도 더 거뒀고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3배 정도 더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뭐 거의 약탈적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고 세금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뭐 내가 볼 땐 좀 답답해요. 그냥 생산계층에 그냥 계속해서 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어제 세금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보면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2배 이상이 됐고 근로소득세가 19조 6천억에 57조 4천억 정도 3배 정도가 여러분들 10년 동안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두 자리 숫자는 훨씬 웃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그런 주제들을 다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도둑놈들 시리즈, 예,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이 선거가 참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예, 이 선거 문제를 좀 다룬 뭐 이 문제를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권이 지금 총론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둑놈들의 2권 도둑놈 3권에 이어 가지고 4월 1일은 2020년 4.15 총선 3주년 기념으로 예,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기가 찹니다. 어떻게 훔쳤나는 걸 보면 4권이 나오는데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발간이 돼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도 보시고 줄 것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나라를 잃으면은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제 선거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권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 하시고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예, 주변에 선물도 해 주시고 또 나라 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여러분께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놈들 시리즈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실상을 그냥 완전히 까발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좀 겁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일체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 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남을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널리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주시고 이게 이제 뭐 저만의 일이 아니고 예.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또 정의로운 일이니까 예. 정의로운 일을 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힘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수님 말씀 예. 유럽 관광 가서 호텔 온도가 얼마나 추웠는지 온도 좀 올려달라는데 나라의 지침에 따라 올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량이님 고맙습니다. 교보문고에서 5권을 샀습니다. 3권은 한 권만 있어서 더 못 구했습니다. 예. 정말 힘을 대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큰 재산이나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없더라도 선거를 공정하게 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다음번 선거를 통해 또 책임을 묻고 이런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그런 체제인데 그 체제를 우리가 무능해가지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식들이 이제 노예처럼 살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서 참 인간 본성을 착하게 꿰뚫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해안에 놀랄 때가 있는데 인간은 권력이 집중되고 제어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지 쪼대로 나라를 운영해 가지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유럽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를 쪼개버린 거 아닙니까? 연방국가로 해가지고 각 주로. 각 주가 이름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뭐 연방을 구성할 정도로 큰 나라가 아니니까 어차피 중앙 집중적인 권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거죠. 그 586 운동권 출신들이 한 게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4월 1일 날 나오는 2020년 총선을 보시게 되면 진짜 까무라칠 겁니다. 내가 글을 쓰면서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그런 글입니다. 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카키타님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씩씩하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좋은 하루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고 남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귀하게 쓰시고 아주 유용하게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